언젠간 슈퍼개미 여보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? 오늘 어떻게 된다 그랬어? 떨어진다고? 떨어진다 그랬어? 내가 어제 사라 그랬잖아. 아 어제 사라고. 어제 사라 그랬잖아. 응. 자기한테. 응. 어제 야밤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어. 왜? 아 그것 때문에 그 관세 때문에. 그 우리 어떻게 되겠어 오늘? 폭락해. 오늘 폭락하겠지. 응. 아마 밤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. 그럼 속으로 냉철 저 새끼 저거. 쥐뿔도 모르는 게 씨. 아? 했을 거라고. 오늘 지금 장이 종합이 0.3% 빠지고 코스닥이 1% 빠져. 근데 코스닥 1%는 이거는 바이오 때문에 그래. 지금 바이오 지금 티슈진 다 박살났지. 코스닥 빠지면 바이오야. 지수 빠지면은 반도체고. 오늘도 아마 반도체 영향이 커. 오늘 반도체들 엄청 빠지거든. 오늘 실제로 계좌 넣은 형들 많을걸? 오늘 봐봐 뭐 테린 포장 막 이런 것도 막 급등하고 오늘 가치주들 그래도 실적 나오는 것들은 괜찮아 안 빠졌어. 뭐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. 봐 오늘 이거 호 그렇다니까. 거래소 아까 잠깐 양전 나오는 것 같은데 자꾸 플러스 나오고 하는 것 같다니까. 미국이 그 정도 빠는데 우리 왜 안 빠져? 그 내가 어제 말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. 얘기했잖아. 우리는 이미 하단선이야. 맞을 거 다 맞았어. 미국은 그동안 쭉 올렸다 올렸다 빠진 거지. 그 빠질 때가 됐단 말이야. 어? 복합 차익 실현도 있고 그래서 쭉쭉 빠지는 거야. 그것도 있고. 그리고 그거 이제 곧 결판 나잖아. 내가 볼 때는 우리 이번 주 조금 약세장이고 다음 주면 반등한다니까. 어느 쪽이든 내가 볼 때는.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관세 뭐 기정사실화로 뭐 빠졌네. 근데 관세가 만약에 관세 전쟁이 나도 그거 중국이 깨지는 만큼 또 베트남이나 막 다른 데들 더 판단 말이야. 딱 새로운 신흥국이 또 생겨. 그 우리 또 거기다가 팔면 되고 별 문제 아니야. 이런 거는 관세 문제는 별 문제 아니야. 이것 때문에 뭐 세계 경기가 뭐 얼어붙고 사람들이 소비가 줄고 안 그렇다니. 안 그렇다. 봐봐 오늘 나 어제 그래서 다 샀어. 오늘 지금부터 이제는 존버야. 기다려 보는 거야. 그리고 뭐 오늘도 그래도 내 것 중에 모르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. 샘표식품 오늘 이거 호호할 건 없다. 또 뭐 있지? 한국알콜 나는 없지만 IS동서 뭐 이런 건설주들도 오르네. DI동일도 뭐 다시 오르고 우리 종목들 뻔히 알잖아. 뭐니 다 알잖아. 안 떨어지네. 오늘 뭐 이테크건설도 보합이고. 아 물린 것들 많지. 물린 것들 많은데 나 뭐 물렸지 요새? 요새 뭐 많이 물리긴 물렸어. 최근에 YG엔터도 물렸고 이마트 완전 이마트 이제 16만 이마트 16만 원대로 들어갔다. 나는 이거 한 15만 원대까지는 좀 빠졌으면 쫙 빠졌으면 이것도 나중에 큰 수익 내면 되니까. 그리고 뭐 있어? 지금 뭐 대한통운 물려 있고 하나 개물 하나 진짜 거의 뭐 포기했어. 포기했고 어 안국약품도 이거 물렸네. 안국약 뭐 다 물렸어. 물린 것도 많아. 근데 마이너스 폭이 이제 한 자릿수잖아. 이런 거 뭐 걱정이야. 그럼 많이 나도 상관없어. 또 그만큼 또 태워서 올라가면 되니까. 뭐 태평양 물산 같은 이런 건 잘 가잖아. 이거 수익 많이 났지. 이런 거 수익 많이 나고. 뭐 오르면 저거 하고 빠지면 사고 이렇게 하면 돼. 자기 어렸을 때 그거 해본 적 있어? 뭐. 프로그래밍? 코딩 하잖아? 코딩을 하면 옛날에는 컴퓨터가 나 처음에 내 첫 컴퓨터가 생각이 나는데 내가 그래도 처음에는 완전 흙수저는 아니었거든. 은수저는 됐어. 우리 집에 내가 컴퓨터가 있었어. 컴퓨터 한다니까. 이게 지금 컴퓨터라고 생각해. 지금은 몇 기가 뭐 테라 이렇게 나가잖아. 그때는 컴퓨터에 저장 공간이 없었어. 내 컴퓨터에 MSX 막 이런 거였거든. IBM도 아니었어. 저장 공간도 없고 메모리가 몇 K였어.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가지고 베이직이든 뭐 코볼 포트란 이런 거 써가지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야. 근데 어렸을 때는 뭐 우리가 재밌고 가지고 놀 게 없잖아.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코딩을 하는 거야. 내가 원하는 값을 막 도출하기 위해서 막 프로그램을 막 짜는 거지.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? 안 될 것 같아. 안 돼.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그때 내가 그 뭔가 내 안에 그 냉철함을 좀 끌어낸 것 같아. 그 프로그래밍이. 하다 보면 버그가 나. 버그가 나고 그때 막 if, then 여러 가지 명령어를 쓰면서 코딩을 하다 보면 내가 한 대로 안 된단 말이야. 근데 내가 원래 뭘 하나 하면 그거 딱 집중해서 막 하는 편이지. 내가 그런 게 좀 있지. 뭐 하나 하면 막 옆에 소리도 막 그것만 하잖아. 그것만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화가 나가지고 컴퓨터 부시고 싶지. 근데 안 못 부시지 불쌍한 거 이거. 내 고민이니까. 그래서 그때 이제 느꼈어. 아 우리 모든 게 약간의 버그구나. 어?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값을 도출할 수가 없구나. 그 변수를 찾아서 그 처음에는 그거를 적어도 그렸어. 왜냐면 컴퓨터 끄면 그게 사라지잖아. 공책에다 이거 적어놨다가
그걸 다시 기입하고 거기서 그 도면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어떤 게 틀렸는지를 해서 값을 찾고 했거든. 지금 생각하면 그 짓을 왜 했는지 몰라. 가만히 있으면 천재들이 다 UI 다 UI 좋은 거 갖다가 다 해주는데 내가 그 짓을 그걸 갖다가 내가 왜 짜고 했네. 그러면 그걸 갖다가 꾸준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내가 저 뭐 네이버나 뭐 이런 것도 했을 텐데 열심히 좀 할 거야. 중간에 집안이 좀 어려워져서 버그란 말.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도 그렇다니까. 내가 딱 예상대로 딱 했어. 예상을 했단 말이야. 예상한 대로 흐를 수가 없어. 분명히 버그가 일어나. 그럴 때 어차피 승질내고 화내고 막 걷다가 막 매도 치고 막 이러자 아무 소용 없는 거야. 바보 짓을. 그때 내 컴퓨터 때려 부셔봐. 컴퓨터 막 부셔봐. 근데 나만 손해라니까. 뭔가 딱 일이 생기면은 좀 가만히 있는 낮잠 자고 좀 시간을 가져. 좀 내가 내 이제 빨라진 심장박동수를 가라앉히는데 필요한 시간이 필요해.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됐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수정을 하면 된단 말이야. 어? 지금 내 포트는 어떻게 돼 있어? 다 수정이 가능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. 지금 내가 만약에 어디 몰빵 쳐 있어. 티슈지나 몰빵 쳐 있어. 평당가 막 5만 원이야. 근데 지금 만 원 가 있어. 이거 수정이 되냐? 수정이 안 돼. 지금은 수정이 된단 말이야. 나 막 매일이 어떤 형들이 막 아 이 종목 어떻게 막 지문 물어와. 나 지문만 봐서 딱 알아. 이 물렸네. 어떤 하나 어떻게 계속 물어. 하나 비중이 높은 거야 이 형은. 많이 빠져 많이 샀어. 어? 나 하나 비중이 낮진 않아. 지금 막 꼬라박고 있는데 하나 케미컬 괜찮고 뭐 괜찮잖아. 하나 뭐 어떻게 회사 뭐 없어지겠어 망하겠어? 뭐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야. 코롱도 코롱 조금 있어. 근데 코롱 같은 경우는 어 이거 잘 잡으면 기아먹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거지. 그게 언제일지 이제 보는 거지.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 가능하게 해서 오히려 그걸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. 투자라는 게 그렇다니까. 투자 이렇게 하면 쉬워. 우리 유튜브 어렵게 쉽게. 쉽게. 우리 유튜브 되게 쉽게 알지. 유튜브를 내가 다른 사람들 보면 그 고통이 보여. 편집 진짜 열심히 하고 막 그게 보여. 그렇게 했는데 조회수는 좀 조회수들 안 나와. 그럼 포기하는 거야. 지속 가능해. 투자도 그렇게 하면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어.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. 수정 가능하게 해놓고 별다 오늘 나 계좌 별 적이 없어. 그럼 이제 내가부터 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이거 딱 거쳐진잖아. 10일 날 뭐 한다며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어. 이틀 날 만약에 잘 되잖아. 그럼 개폭등하는 거야. 또 폭등하는 거야. 그럼 계좌가 또 뻘건 게 되잖아. 그거 좀 줄이면은 또 현금 막 남고.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속 주저앉아. 그럼 자기 나가서 일하고 나도 뭐 나가가지고 뭐 일해가지고 조금씩 더 사면 되잖아. 유튜브 슈퍼챗 들어오면 그것도 이마트 한 주씩 사면 되잖아. 그러면서 버티는 거지 뭐. 그러면 좋은 날이 와요. 그게 내가 얘기했잖아. 지금 미국은 금융주 미국 건설주도 봐봐. 미국 건설주 금융주 확 날아간단 말이야. 우리만 지금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. 근데 정책 기조가 바뀌면 바뀌고 지금 이번 정권에서 나는 바뀔 수 있다고 봐. 왜냐면 해보니까 그거 소득주도 뭐 소주폭? 소득주도 폭망? 아니 데이터 나오잖아. 안 되잖아. 안 되는 거 나오잖아. 그럼 이제 수정할 거야. 봐보겠어. 처음에는 몰라. 그거 대국민 국민 국가를 상대로 막 마루타를 한 건지 모르겠네. 그 아저씨 어떤 장씨 아저씨나 장하성 아저씨 그랬잖아. 나는 그래서 나는 장하성 아저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일찍 많이 깨우쳤어. 우리가 인간 본성 중에 그 심리학에서 그런 게 있어. 권위에 무슨 오류라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가 멍청한 소리를 해. 그럼 대중들이 그걸 막 믿는 거야. 그 사람 권위에 대해서. 소득주성에 말도 안 되는 소리.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. 용돈주도 성적 향상 뭐 이런 얘기잖아. 성적이 잘 나와서 용돈을 잘 주는 걸 용돈을 잘 받아가지고 걔가 아버지한테 고마움을 보답해야겠다고 하는 비유는 완전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한데 어쨌든 안 되는 거야.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야. 근데 교수가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가. 근데 오히려 그 공사판 막노동꾼인데 되게 똑똑한 얘기를 해. 공사판 막노동꾼 네가 뭘 알고 이런다니까. 근데 나는 그거를 일찌감치 느꼈어. 똑똑한 사람. 우리 옛날에 나 인다 다쳐가지고 의대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인대 그 뭐야 교수들 막 찾아다녔잖아. 근데 교수들 말이 다 달라. 누구는 수술해야 된다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. 그때 내가 느꼈어. 아 전문가 이게 씨 전문가 어? 전문가 씨 이게 아니야. 이게 누구 말을 들어야 돼. 자기 말. 냉철 TV. 아니 각자 판단해야지. 논리적으로 판단해야지. 논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의 권위나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.
권위가 있고 똑똑한 사람도 가끔씩 틀린 얘기를 한다니까. 내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있어. 유튜브 하시는 교수님도. 그 99% 맞아. 다 1%씩 좀 틀린 부분이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그래. 그 우리가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. 주식시장에 와가지고 뭐 누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.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. 그게 논리적이냐 안 논리적이냐를 딱 판단하면 된다니까. 내가 어제 한 이야기가 있잖아.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그러면 내를 까는 거야. 근데 나는 내가 내 생각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대로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런 걸 하면서 내가 크게 여보 내가 이때까지 자기랑 있으면서 뭐 내가 크게 틀려가 이건 내가 진짜 실수했다. 논리적으로 이건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. 이런 거 있어? 있어? 아 진짜로 솔직히 말해봐. 짐 여러 개 산 거? 어? 짐 여러 개 산 거? 자 생각해봐. 다시 내가 그때로 돌아가.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집을 여러 개 다시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? 안 살 거. 사지. 아니 뭐냐면 나는 그때 있잖아 이런 정책을 필 줄 몰랐어. 아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몰랐으니까 산 거지. 어 몰랐기 때문에 산 거야. 근데 다시 그런 스트라이크 존이 오잖아. 그럼 쳐야 되는 거야. 그치? 그리고 그걸로 사실 이익을 많이 받고 이제 지금까지 이익을 봤어. 이익을 봤는데 귀찮고 짜증나는 거야.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요만큼으로 이제 밖에 못 봐가지고 내가 귀찮고 짜증나는 거야. 다시 그 스트라이크 존에 오면 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꼭 결과가 좋냐 안 좋냐. 결과도 좋았어. 결과가 좋고 안 좋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한 행동이 논리적이냐 안 논리적이냐는 거야. 그때 당시에 내가 최순실 존재도 알고 탄핵될지도 알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 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말살 정책을 필 줄도 알면서 그 행동을 하면은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지. 강남에 아파트 제일 비싼 거 한 두 개 샀겠지. 몰랐잖아. 그 논리적인 행동인 거야. 그리고 내가 주식을 이빨 들고 있다가 돌발 트럼프가 그거 관세 뭐 그거 할지 안 할지 잘 되고 안 되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. 그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. 우리는 항상 논리 구조화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. 이때까지 그러면 내가 그 논리 구조화 해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그때 진짜 바보 같은 판단이었다 이랬던 거 없어. 없어? 방송이라면 또 어떤 해주는 거 아니야? 아 뭔가 있었을 거야. 까먹지. 별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. 아 그럼 이럴 때는 뭐를 생각해야겠어? 우리 지금 딱 이 주식 시장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거. 뭘 생각해? 잘 생각하는데 공부 잘했어? 아니. 여보, 내가 생각할 때 이래. 지금 투심이 이렇게 무너진 게 미중 무역 협상이 빠그러질까봐 지금 투심이 이렇게 무너졌잖아. 그치? 그러면서 지금 수출주들이 지금 팍팍 빠졌단 말이야. 쭉쭉 빠졌단 말이야. 그럼 만약에 잘 해결되면 어떤 게 되겠어? 올라. 걔네들이 오르겠지. 어? 그럼 걔네들을 사면 되겠네. 걔네들을 사면 되겠네. 근데 만약에 걔네들 샀어. 근데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안 됐어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그냥 뭐 그대로 있겠지. 그렇지. 다 선반영했잖아. 빠졌잖아. 빠졌잖아. 그런 종목 사면 돼. 그런 종목 나 샀어. 아까 내가 텔레그램 채널로 그 채널로 이런 종목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 종목 얘기했다고 말이야. 아니 나 다 아는 종목이야. 다 얘기한 종목이야. 그동안 얘기한 형들 생각해봐. 미중무역. 아 누가 텔레그램 그거 좀 알려달라더라. 아 그 지인들끼리만. 지인들끼리만. 이거 왜 그러냐면 형들 생각해봐.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 8,000명 우리 구독자들 다 고맙지만 구독하면서 막 싫어요 누르는 형들도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뭐냐 여기 있는 분들이 99%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1% 정도 그게 있어. 나를 막 적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어. 난 그 사람이 나를 왜 적으로 간주하는지 몰라. 나도 그 사람 적으로 간주하지도 않아. 그냥 솔직히 서로 그냥 안 봐도 그냥 각자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니까.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 좀 그러니까 좀 눈치를 아 좀 저리 가시면 안 될까요? 막 이런 걸 해도 그거 안 하고 옆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. 근데 빨리빨리 좀 헤어져야 되잖아. 근데 이제 이런 건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인 건 말이야.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다 오픈이 되면은 그 사람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또 몰라요. 우리 서로 안 봐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건 지인들만 저랑 이제 만나고 이제 대면한 사람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인 뭐 전부 다 8,000명 한 명 한 명 만나서 다 오실 수도 있는 거야. 그건 이제 천천히 그건 어떻게 될지도 몰라. 아 뭐 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인들끼리 내 생각 오늘의 나의 생각 뭐 이렇게 하면 그걸 논리적인가 안 논리적인가를 본인들이 판단하셔가지고 뭐 그냥 투자에 참조하는 거 뭐 그거야 딱 그거야. 잘 안 돼.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잘 될지 안 돼. 잘 안 될지 안 될지도 몰라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는 뭐 종목 추천 그런 거 아니야. 이게 종목 뭐 추천하고 그런 거 아니야. 누가 또 그런 얘기, 유머로 얘기했는데 이제 전화 우리 그거 하잖아. 전화 그거만 했는데 그 종목 누가 왜 사셨어요? 그랬더니 네 방송 보고 샀다. 사지 말라고 내 방송 보고.
형 내 방송 보고 정보 사지만 이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. 어. 내가 뭐 했다고 한 거는 그냥 어그로쏨이야. 이거 방송이 뭔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. 오늘은 뭐 크게 손댄 게 없어. 손댄 거 없고 다 우리가 방송하는데 다 언급했던 걸 가지고 그때 이제 레포트 보고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좀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거야. 그거 보면 알잖아 우리. 뭐 그거야. 근데 우리 이제 올 상반기 돈 쫙 벌었지. 4월까지 계좌 괜찮았지. 5월에 막 이제 횡보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. 5월에 좀 횡보해. 나 지금 빠지지는 않아. 빠져봐요. 그럼 빠졌어. 그거 타결되면 5월 하반기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이제 해야지.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눌리는 종목들에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게 난 좀 눈에 보여. 정책 기조 바뀌면 쫙 날아가겠다.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지. 그런 걸로. 그거 온다니까. 오빠 언제 내가 모르는 건 딱 하나야. 언제 올지 얼만큼 올지 모르는 거지. 오기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. 그게 나라가 완전 망한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. 이해되지? 쉽지? 쉽다니까. 저 그동안 좀 정상이야. 어떻게 맨날 코 이거 나 오늘 안 나오잖아. 코 안 나오잖아. 사실은 어떻게 맨날 나와. 가끔 한 번씩 나와야 되거든. 가끔 호 나와야지. 그 맨날 호 나오면 내가 세계 최고 부자. 그나마 오늘은 저건 우리는 저건 안 나온다. 후 이건 안 나왔어. 왜냐면 이거 나왔어. 우리 삼성바이 없잖아. 티슈진 없잖아. 이거 셀트리온까지 나오면 이거 그랜드슬램인데 이거. 셀트리온 뭐 없나? 셀트리온 저번에 나오긴 했는데 이걸 유야무야 잘 넘겼어요. 고수들이야. 셀트리온 오늘 어떤가 한번 보자. 셀트리온 오늘 보합이야. 하, 세다니까. 셀트리온도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거 내부적으로 이거 문형한테 이거 잘못 보면 이거 셀트리온 이거 작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 잘못 보여가지고 지금 작살 나잖아. 신저가 깨고 내려가잖아. 근데 이 종목도 이런 거야. 깨름직하잖아? 우리 서로 안 만나면 돼. 인간도 마찬가지야. 우리 자기랑 나랑도 마찬가지야. 깨름직하고 우리 서로 안 보면 된다. 아니 왜 깨름직하면서 막 나 이거 보면 가끔 이제 메일 자주 오잖아. 내가 상담을 답장도 해주고 뭐 가끔 메일에서 만나기도 하는데 아니 그 이거 왜 사셨어요?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해. 사람들이 다 대답을 못해. 그냥 되게 두리뭉실해. 반도체 무슨 관련지 나가. 반도체가 좋잖아요. 안 좋은데요? 반도체 좋잖아요. 뭐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. 우리 막 가끔 물어보는 막 종목 있잖아. 나 그것도 막 물어보더라고. 막 한국알콜 왜 샀어요? 그 초산 LTL 가격이랑 그 한국알콜 가격 그 주가랑 그 상관계수가 되게 높아. 초산 LTL 가격하고. 그래서 초산 LTL 가격이 초산 LTL 맞나? 그 스프레드가 잘 나오면 얘네가 돈을 잘 번단 말이야. 근데 얘네가 돈을 잘 벌 상황이 됐는데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어. 빠지고 있더라고. 그래서 산 거야. 근데 내가 사고도 계속 더 빠지더라고. 그래서 이제 반등한 거야. 결국은 반등하는 거야.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지면 결국은 반등하는 거야. 근데 회사가 안 좋아지고 예를 들면 티슈진 같은 거 8만 원에서 상장했어. 좀 빠졌어. 내가 샀어. 한 7만 원대에서 샀단 말이야. 또 빠져. 5만 원이야. 아 이젠 진짜 바닥이다. 진바닥이다. 또 샀어. 그랬던 사람 지금 마포대교에서 오늘 경무해야 된다니까 진짜 만원 됐어. 아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. 내가 뭘 무슨 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. 내 자신을 봐야 돼. 근데 일부는 나도 그런 거 해. 내가 뭐 하는 건지 한단 말이야. 그 자산의 1%도 안 돼. 0. 몇 프로 그렇게 던진단 말이야. 그러면 잘 돼 오히려. 근데 내가 막 힘주고 말이야. 그럼 내가 이해 못하는 거에다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아니면 어떤 교수가 저명교수가 뭐 이건 뭐 인류의 발견이고 막 티슈지 맞았더니 누워있던 사람 관절염이 치료돼가지고 막 100m 달리기를 막 하고. 이게 내가 2010년도인가 2011년도에 우리 여의도 사무실에서 나왔던 얘기야 이게. 그게 지금 10년 전 이야기야 사실은. 인보사 이야기가 그 누웠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났다고 막 그랬어. 굉장히 뛰어난 투자자 그랬단 말이야. 근데 그 사람 안 당했는데 그런 꿈과 희망에다가 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.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어.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투자에는 밸런스를 좀 정해놓고 버그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. 이 코딩을 하는데 이 코딩이 잘못되면 내가 큰 데미지를 입겠다고 하고 막 코딩을 해봐. 그거 안 되는 거야. 뭐 틀려지면 잠깐 다시 수정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된다니까.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오늘 좀 좋은 얘기 나왔는데 아 이거 형 내 생각이야. 사실은 실제 돈 번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들 나같이 이렇게 슈퍼게임 못하고 그냥 중산층으로 거지가 사는 거고 풀 빌딩 몰빵 레버리지 쓰는 애들이 다 슈퍼게임
그런 사람들이 슈퍼개미가 빨리 돼, 빨리 돼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야. 슈퍼개미가 되든지 거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고, 나 같은 스타일은 내가 우리 언젠가는 슈퍼개미잖아. 한 앞으로 한 50년 뒤에 슈퍼개미 되겠지. 이렇게 하면 차근차근 가자. 차근차근 안 깨지면서. 자, 오늘 약보합작인데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 제가 말씀드린 거 하는 추천은 아니고,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, 제가 그냥 투자하는 거 유튜브에서 저 4달러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자, 들어가세요.